오늘은 어디로 가느냐? 궁금하지? 저도 궁금합니다. 미리 다 가르쳐주면 재미없잖아요. 저하고 경치 좋은 산행하는 기분으로 같이 가시다. 같이 이래 가다 보면은 좋은 데 안 나타나겠어요. 그지? 하, 이 막하다가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가지고 경치 좋은 곳에 음선해가지고 또 이래 풍경도 다 보여드리고 또 등산도 시켜드리고 극하잖아요. 아니 새들이 금방 떠들더만은 이것도 내가 나타나 갑자기 또 조용하노. 와, 계곡 한번 보이소. 경치 완전히 막 튀긴다. 완전히 막 끝장났다. 아구야, 아구야. 아구 미끄러라.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금수강사회라 하잖아요. 금이 하도 수없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가 우리나라를 금수강사회라고 부릅니다. 맞지? 이건 뭐 완전히 뭐 신선들이 사는 데네. 선녀탕인가? 요는 왜? 아 이거 비가 와나는 미끄러웠거든요 지금. 진짜 조심해야 된다. 와 잘못하면 진짜 맸다가 헤딩하겠다. 와따. 시청자님들 이 영상 보면 스트레스 좀 풀리지? 우리나라가 누가 좁다고 계십니까? 우리나라 진짜 외국 나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만 돌아다니게도 진짜 평생에 다 못 따라다닙니다. 아, 딱 좋아. 너무 좋아. 물을 마셨는데도 계곡 물소리에 취해 계십니다. 와. 여, 이제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출발하려고요. 오늘 식량은 물 이거밖에 없습니다. 우리나라가 좋구나! 와, 비가 와나는 물 수량이 더 많아진 거군요. 야, 진짜 이런 데서 이거 왜 살았노? 아이고, 아이고, 푹푹 빠진다. 에헤이, 이거 완전히 푹 다 빠졌군네. 여기도 옛날에 화전민이 살던 마을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석축이 요 계곡 밑으로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석축이 쌓여가 있잖아요. 여기가 전부 옛날에 그 화전민들이 화전을 일구어 갖고 그 살던 곳입니다. 지금은 집터 자리만 있고 저 위로도 지금 덤불 속에 보면은 그 나무 기둥 같은 거 지금 보이거든요. 지금 따가버가 도저히 지금 저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. 지금 형태로 봐가지고는 여기도 아마 그 평지 이렇게 분지가 이래 만들어져 가 있는 거 보니까 꽤 그 많은 가구 수가 안 살았겠나 지금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. 예, 여기도 보시면은 전부 이렇게 석축 다 쌓아놓고.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도 진짜 이 장보러 마을까지 저 밑에까지 나가려면은 진짜 우에 다녔는지 저는 그게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. 예, 이쪽으로도 보면은 전부 이렇게 석축을 다 쌓아놨잖아요. 이게 전부 다 이거 저 화전민들이 살던 자리입니다. 아이고야, 이건 다라이도 막 지금 나와가 있네.
어디다. 이쪽은 저 창고입니다. 여침 창고 옆으로 그 장작을 지금 패놨는데, 장작 이것도 보니까 좀 오래됐네. 예, 여기도 옛날에 그 화전민 가구입니다. 화전민이 살던 마을인데, 여기 저 마지막으로 그 살던 그 자연인은 그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저 마을 주민한테 얘기를 들으십니다. 이 변소구나. 와, 진짜 세상 다 가진 비경 속에서 살고 계시는 그런 저 자연인이셨네요. 진짜 이런데, 와, 집을 짓고 어떻게 옛날에 진짜 사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. 예, 여기는 저 부엌이고. 예, 가재 도구들이 밖으로 이렇게 조금씩 지금 나와 있고, 그럽니다. 예, 여기도 이제 집이, 아, 옆에는 이제 창고, 이쪽으로는 창고고, 여기 집이 한 칸 더 있네요. 옛날에 쓰던 뭐 농기구도 있고 그러십니다. 아따. 이 주위로는 전부 이제 산간지대입니다. 산간지대고, 저도 또 집이 한 채 더 있네요. 아, 이 집은 저 흙집인데 여는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. 곧 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저 느낌이 드네요. 흙벽이 지금 옆으로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. 아, 이 수된 그릇도 있고, 이 안에 살림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저 안에 보면 뭐 보따리 싸놓은 것도 있고, 지금 이 안에도 거의 뭐 소쿠리, 저 소쿠리 안성탕면 껍데기도 있고요. 다라이도 몇 개 있네요. 참 대단하시다. 지금 걸어와도 한 시간 반, 두 시간 그래 걸리는데, 옛날에는 정말 어떻게 이 안에서 사셨는지. 여기가 저 부엌이네요. 보니까 저 가마솥도 아직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. 산에서 내려오는 거 물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물탱크로 쓰고 그랬네. 보니까 산에 살면은 무조건 물이 있어야 되죠. 얘는 뭐 계곡을 바로 밑에 끼고 있으니까 물 걱정은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사셨는 것 같습니다. 야, 이 집은 제가 언뜻 봐도 여기도 100년은 훨씬 저 넘었는 것 같은데요. 예, 스댕 이 그릇도 지금 엎어져가 있고, 이게 뭐고, 이 뭔지를 모르겠네요. 예, 바위 옆으로 이렇게 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흙집을 이렇게 안 보이소. 나무하고 이제 흙만 이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집을 만들으십니다. 아, 여기 이제 군불, 여기서 저 군불 아궁이 뗐구나. 그지? 여기서 이제 군불을 떼고 그렇게 이제 사셨네.
이건 옛날 저 탈곡기 아닙니까? 수동 발로 이제 밟아가 팽팽팽 돌아가는 거. 야, 이 산 꼭대기에 참 사셨다는 게 참 제가 실제 와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. 예, 이 뒤로는 보니까 전부 이건 머위네. 머위가 이래 자라고 있어요. 요새 산나물을 이제 지천에 이제 늘렸습니다. 옛날에는 이쪽에도 그 산속에도 꽤 많은 가구가 화전민들이 살았다고 극하더라고요. 아까 오면서 보니까 그 밭으로 썼는 그 돌 석축 쌓는 것도 그 꽤 규모가 크게 그 있더라고요. 아, 정말 참 대단하십니다. 지금 또 여 찾아오는 게 그만이 힘든데, 여는 완전히 진짜 세상하고 등지고 그렇게 살았네요. 아이고야, 뱀, 아이고야, 씨. 놀래라, 씨. 나 뱀인 줄 알았네. 아, 씨. 아니, 누가 이게 또 꺼내기를 갖다가 있지? 이 산속에다 버려놨노. 아, 놀래라, 진짜로, 씨. 아, 얘 떨어지는 줄 알았네, 진짜로. 아니, 먼 데서 이거 오다가 보니까, 이거 완전 뱀같이 생겼잖아요. 그지? 아이고, 씨. 큰일 날 뻔했네. 아, 차가워.